다시요. 안녕하세요. 박성호 TV의 박성호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박성호 TV의 한주입니다. 자,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요. 얼마 전에 이제 맨손으로 상대방을 쪼르는 기술을 한번 연습하죠. 오늘은 도복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쪼르는 기술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뒤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. 자, 우선은 기본적으로 도복으로 상대방을 쪼를 때는 한 손은 목 방향, 그 다음에 한 손은 겨드랑이 방향으로 들어가는 걸 추천합니다. 우선으로. 그 다음에 이제 우선은 쪼를 수 있는 이 목에 있는 손을 도복 그립을 잡아야겠죠. 잡아야 되는데 우선 여기서 요령이 좀 있습니다. 도복을 그냥 이런 식으로 평평한 상태로 도복을 잡아버리면 상대방이 그대로 도복을 반대쪽으로 뜯어버릴 수 있겠죠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이 도복을 어떻게 잡아주시냐면요, 이 겨드랑이 손을 이용해서 한 바퀴 바깥쪽으로 감아주시는 겁니다. 그러면 이 부분에 손잡이 모양이 딱 생기겠죠. 이 부분을 손으로 그립을 깊숙하게 싹 잡아주세요. 도복 그립을 할 때는 깊숙하면 깊숙할수록 좀 더 뒤에서 쪼를 때는 더 좋아요. 여기서 깊게 이 손으로 아래로 내려주시고 이 손은 깊숙하게 서로 도와주시면 돼요. 내리고 올리고 해서 깊숙하게 들어가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, 왼쪽 손 그립이 완성되면 반대손은 건너편에 있는 도복을 잡아주십니다. 그래서 좌우로 이 두 개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쫄라주시는 게 아니고 이 손은 상대방이 도망 못 가게 고정을 시켜주시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. 그리고 반대쪽 도복이 흘러내리지 않도록, 좌우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. 오른손은. 그래서 대각선 깃을 잡으신 다음에 이 손은 45도 아래 약간 뒤쪽으로 고정시킨다는 느낌으로 잡아주시고, 실제로는 왼손이 상대방 목을 감아서 쫄라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게 우선 기본적인 기쪼르기예요. 요거를 보통 백 컨트롤 자세에서 바로 초크를 많이 하죠. 여기서 하나, 둘, 다리 걸고 이렇게 백 컨트롤 자세에서 겨드랑이는 손은 도복을 열어주고 그립을 만들어주고 반대손이 넘어가서 이런 식으로 초크를 많이 하죠. 근데 여기서 도복이 깊이 안 잡혔거나 혹은 상대방이 잘 버티면은 탭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냐면요, 약간 방향을 바꿔주시는 거예요. 여기서 이 다리는 여기 있던 다리가 여기로 넘어가시는 거예요. 여기로. 그래서 최대한 왼손에 있는 손이 도복이랑 같이 상대방 목을 최대한 감아줄 수 있도록. 근데 이때 상대방 손에 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손의 저항은 반대다리로, 여기서 반대다리로 아니면 밀어내서 컨트롤 해주시면 됩니다. 반대다리 이용해서. 그래서 이 손을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다리로는 이 다리를 컨트롤 해주시고 아니면 잠깐 꼬아주셔도 좋아요. 그래서 방을 해주시면서 방금처럼 초크를 해주시면 됩니다. 근데 이 오른손 옆으로 좀 틀어서 보시면 이 오른손 그립이 왼손은 잡았는데 오른손 고정되는 이 그립을 못 잡게 상대방이 이제 이 손으로 막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요거를 잡으러 가기 힘들겠죠? 그러면은 이때는 이걸 잡으러 가지 말고 그대로 오른쪽 팔을 감아서 뒤통수 쪽으로 가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오른손도 같이 제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쪼를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반대손도 이렇게 감아주시면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할 수가 있겠죠. 자, 다음은 잡고 잡았는데 이 겨드랑이도 못 파게 상대방이 막 방어를 해요. 겨드랑이 구멍도 없고 다 방어가 잘 됐어요. 그럼 이때는 뭔가 잡을 게 없죠. 그러면 이 상태를 유지를 하면 상대방이 절로 굴러서 바로 이스케이프가 되어버립니다. 그러니까 요거를 못 굴러가게 잡아주셔야 돼요. 그래서 좀 옆으로 틀어보면 잡고 넘어오셨으면 여기서 이 손이 이 다리를 이렇게 받쳐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래서 상대방은 절로 못 굴르게 이 다리로 고정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목은 그 상태로 계속 감아주시면서 쫄라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다리는 약간 밀어주신다는 느낌으로, 그 다음에 이 다리는 위로 올려주신다는 느낌으로, 그 다음에 목을 감아주시면 돼요. 물론 이 손은 당연히 제압을 해주시면 좋겠죠. 그래서 쭉 당겨서 마치 화살을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해서 쭉 상대방을 쫄라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요 초크 이름이 고우의 에로우 초크예요. 방금 요 동작을 고우의 에로우 초크라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고우의 에로우 초크는 요 동작인데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딱 하려고 했는데
이 부분에 공간이 너무 많아. 그러면 목이 이런 식으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. 역시. 그러면은 공간이 좀 많다 싶으면은 이제 이 다리를 약간 여기를 감기가 힘들어요. 지금 자세를 못 만들었어.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 무릎을 뒤통수 사이로 넣어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. 여기서 이런 식으로. 그래서 밀어주고 당기고 밀어주고 그다음에 목을 졸라주시면 상대방한테 탭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처음부터 한번 훑어드릴게요. 자, 백 컨트롤에서 도복을 먼저 뒤집어서 그립을 잡아주고 반대 손은 반대쪽 그립 고정. 고정. 실제로는 왼손으로 초크. 근데 상대방을 좀 더 괴롭히고 싶으면 틀어서 상대방을 약간 옆으로 눕히듯이 여기서 풀어주고 당연히 손은 막아주시면 더 좋겠죠. 그리고 한 가지 더. 상대방이 이 손에 대한 저항이 심하다 그러면 올려서 뒤통수 쪽으로 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다리 감아주시면 되고. 만약에 이 손 못 잡았는데 상대방 방어가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그러면 오히려 이 손은 다리 쪽으로. 다리 쪽으로 그래서 당기고 밀고 목 감아주고. 마지막으로 뒤통수 공간이 많으면 무릎을 집어넣어 주셔서 초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괜찮아? 자, 그래서 오늘은 깃을 이용한 초크를 배워봤고요. 자, 그리고 잊을 뻔했는데 한조가 드디어 블루벨트가 됐습니다. 뭐 아직 구독자가 많지 않지만 축하 메시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고요. 네. 자, 여기까지 박사범TV의 기초 후였었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박사범TV의 박사범이었습니다.